보기만 해도 좋은 제주도 바다. 아, 바다에 발 담그고 싶다. 어? 근데 이게 뭐지? 돌고래가? 이렇게 가까이? 제주도의 해안가를 감싸고 있는 이 돌담. 돌담 아래로 물이 차 있는데요. 돌담 쌓은 곳에 물이 넘친 건가 싶은데 사실 이건 옛날에 물고기를 낚기 위해 만든 거래요. 돌로 만든 그물 같은 건데요. 이것의 이름은 원담.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들이 썰물 때 못 빠져나가도록 한 제주 전통 어획 방식이래요. 최근에는 다른 어획 방식이 더 널리 쓰이면서 사실상 그냥 방치되는 곳이 많았는데 방치된 이곳에 뜻밖의 VIP 이용객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주 구자읍 해원 지역의 원담인데요. 무언가가 유유히 헤엄치고 휴식도 취하고 밥도 먹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된 겁니다. 원담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제주 남방 큰돌고래입니다. 거기 해원 안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먹이 활동을 해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서 그 안에 물고기가 갇히면 사냥을 해야 되는 공간 자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는 그 행동 자체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담 자체가 거대한 그물이기 때문에 안에 물고기들이 갇혀있잖아요. 제주 남방 큰돌고래들 입장에서는 먹이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곳인 거죠. 특히 행원 지역 원담의 경우 근처에 양식장이 있는데 이 양식장에서 종종 흘러들어오는 물고기들도 돌고래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고래가 단순히 밀물 때 우연히 들어왔다가 썰물 때 막혀서 못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담의 돌고래를 오래 연구한 한 연구팀에 따르면 돌고래가 길이 막혀 못 나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물이 충분히 차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신호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 있음에도 안 나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원담의 최고 단골 차비는 원담에 들어와 10일에서 20일 가까이 머무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고요. 한 번은 25일 가까이 지내다 갔다고 하니 거의 한 달 살이를 한 셈인데요. 게다가 다른 제주 남방 큰돌고래들도 원담에서 목격되고 다미를 따라온 돌고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왜 하필 제주 남방 큰돌고래일까 싶으시죠? 제주 남방 큰돌고래는 다른 돌고래에 비해 비교적 육지가 가까운 연안에서 살아가는 편이라는데요. 제주 여행하다가 멀리서 돌고래를 목격했다면 이 제주 남방 큰돌고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육지 가까이서 헤엄치기 때문에 원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제주도 여행하다가 실제로 원담에서 제주 남방 큰돌고래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데요. 남방 큰돌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멸종위기종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해양생물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만지시거나 물고기를 던져주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제주 남방 큰돌고래도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면 본래 습성을 잃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현재 제주 남방 큰돌고래의 먹이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주도 여행하실 때 육지 근처 돌담 속에 돌고래 보면 저거 제주 남방 큰돌고래 아니야? 하고 아는 척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설마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없겠죠?